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채팅창에 그런 수많은 뭐 욕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해체한다 그러면 아쉬울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 보였는데 해체 얘기라니까 이게. 개씹 레전드 크루. 와. 바로 처음 모이자마자 해체. 면상 까자마자 해체. 제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모이자마자. 아,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러면 자 바로 첫 번째 안건부터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지 좀 바꿔주시고요. 예, 아 일단 안건부터 띄우세요. 예. 자, 이 무에터 이 틀딱 이미지 이대로 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이게 나눠봐야 되는데. 네, 저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진짜 시청자들이 무엔터를 떠올렸을 때 틀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있다면은 이 전제 조건으로 이 토크를 해도 되지만 그게 없다면은 굳이 억지로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그룹도 나이가 적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저 말 자체가 역겹네요. 네? 왜냐면 틀딱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BJ들이 무엔터에 나온다고 했을 때 아 뭔가 좀 약간 연령대가 높아 보이는데 이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 네. 무엔터 딱 두 명밖에 없어요. 그건 맞죠. 근데 전 만부장. 최군. 아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딱 이미지라고 해서 꼭 시청자를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게 시청자들도 30, 40대도 분명히 있고 기존의 봉조 씨들은 틀딱 이미지를 일단 이 안건에서 저렇게 부가 설명한 거 자체가 틀딱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아니야 예능을 하러 왔는데 다큐멘터리를 또 찍잖아요. 아니죠 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 자체가 칠딱이에요. 네. 만만이 형님 말씀하십니다. 진행하시죠. 아니 말하면 뜯으니까. 아 잠깐만 내가 말할게. 아 이 안건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는 뭐 그런 몇 인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말하세요. 제가 여기 중앙을 딱 잡고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말하세요. 아, 모바일기 대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상관하지 말고 그런 거 나이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편안하게 말하세요. 왜냐면 만만형님도 좀 약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만 씨도 좀 약간 말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생각나는 대로 간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진짜로 만 씨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을 테고 그럴 텐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좀 약간 틀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3, 40대만 이렇게 자주 본다. 아, 20, 30대.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방송입니다. 예? 10대가 보질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 두 분은 좀 약간 멤버를 좀 갈아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 근데 그거는 저 두 분 아니어도 자, 더 좋아요. 예, 예. 방금 이렇게 만시라고 했는데도 선 넘는다. 이거 이런 게 지금 불편하네요. 그거는 시청자 틀딱 시청자 아니고 불편넘입니다. 불편넘. 불편넘과 틀딱은 구별을 해야죠. 예. 야, 최 씨. 예. 예. 최 씨. 청담 최 씨입니다. 예. 예.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최 씨. 예. 기 씨. 오 씨. 예. 이렇게 해도? 그럼요. 채팅창 아무 반응 없어요. 그렇지 예능이니까. 예. 근데 이제 만 씨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어떻게 넘어가? 어쩌라고? 니가 못 살릴 거야? 아 오늘 진짜 방송 못 하겠네. 안부장이 틀딱 이미지 딱 있다고 하는 순간 한 명이 주소삽니다 10분째 올리고 있어. 아 맞았어. 기뉴다 창원 주소삽니다. 진짜로. 저 불편해서 방송 같이 못 하겠네. 이거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이거 크루가 이게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철거 앞에서 드림쳐도 저런 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하겠습니까? 내가 기씨, 오씨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요. 전혀 없죠.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 기씨. 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멤버들 간에서 이렇게 틀딱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이래서 좀 멤버 좀 교체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대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안건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뭐 멤버 교체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 크루의 또 전제가 사람이 먼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지. 좀 저렇게 뭔가 이제 예능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서사적으로 푸는 저런 약간 장황한 스토리텔링. 이제 말도 안 되는 서론이 긴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저 최대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같은 멘트를 던져주더라도 이 인간은 좀 약간 단결하게 유쾌하게 하는데 그렇죠. 인간은 계속 막 설명하고 그다음에 막 명언 날리고 그렇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수학의 정석 연습 문제도 아니고 너 단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단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또 단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것도 진행 말투 이런 거 묻어 있는 거 자체가 좀 약간 너무 좀 약간 이게 이미지 자체가 좀 틀리지 않나. 진행병이 좀 심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채민이는 네. 15년 전에 MBC 공채기면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런 느낌도 살짝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봐봐요. 또 이렇게 하는데 억가 심하네 억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거 다 제 팬이라고요? 네. 아, 제 팬이라고요? 보통 3만 달인데. 내 팬이 저렇게 많다고? 억가야. 요즘에 폼이 많이 올라왔잖아. 아, 내일쯤에 요즘 폼이 미쳤습니다. 내 팬이야, 너. 지금 제일 잘 나가셨네. 어제 가로수길 땅바닥 비춰도 8천 달이 찍었어. 맞아, 밥 먹어도. 근데 저좀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무엔터 이 틀딱 이미지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우리 최대가 이그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예. 저렇게 약간 너무 장한 설명 이런 건좀 약간 또 배척해야 되지 않나? 아 맥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나이는 크게 제가 봤을 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틀딱이라는 이미지가 딱 떨어요. 둘이 붙여놓고 저기 뭐 공원 보내잖아요? 둘이 막 바둑 둘 것 같고 틀니에서 몇 갠지 누가 더 센지 막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하나 집어넣고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러면 두 분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고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에, 좀 만 씨랑 좀 채 씨한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모바일 게임하다 보니까 3, 40대가 또 유동을 잡고 가야 되거든. 네. 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떨쳐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면 3, 40대가 어떻게 보면 지갑을 열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대, 20대만 보기에는 너무 어쨌든 방송하다 보면 돈도 따라야 되잖아요. 또 돈, 또 돈, 또 돈, 또 돈! 아니 저 카카 BJ가 돈 벌려고 BJ 하는 건데 돈 아니 그러니까 돈 얘기를 왜 하지 말라고 저거예요! 마부장만 옆에서 어? 뭐 쪽지기만 옆에서 쪽쪽 참새만 쪽쪽 거리면 저거 잘못된 거예요. 짧게 말했습니다! 약간 각하의 정신이랑 안 어울립니다. 각하는 무조건 사람이 먼저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다릅니다! 시장님의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네. 아니 이게 좀 고칠 생각이 제가 봤을 때 크게 둘 다 없어 보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네. 고쳐야죠. 무엔터 들어오고라서 틀 이미지 없애려고 없앴죠. 악세사리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붙이. 예, 금붙이 없애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친구들하고도 합방도 많이 하고 예. 이런 거 일단은 저한테 고쳐. 아니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방송이 끝나고 네. 저쪽 두 명이 너무 저희 앞에 그래서 약간 석을 잡수는 게 석을 죽입니다 저희들. 아~ 예를 들어 카페를 가면 같이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되잖아요. 예. 꼭 쌍화차를 찾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건 너무 저희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아니 단 거 땡기지.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스타벅스에서 쌍화차를 찾냐고 사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일 먹으면 안 돼. 그거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저 최대리 같은 경우에 최근식이에요. 예예예. 너무 부하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엔터를 들어와서 너무 무엔터의 갑질을 배웠어요. 왜요? 아 꺼내려 돼. 야 원수가 아, 원수가 왔냐 원수가 네 무엔터 들어올래. 아 형님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 맞지 가라. 아, 네, 이게 제가... 사람 새끼입니까? 아 그걸 위에서 계속 배웠으니까 불편합니다. 가까이 가 하는 거 무엔터 데려간 거 아니 대물리 김봉주 성대모사 한 겁니다. 네, 보고 배운 거잖아요. 아하. 제가 지금 이렇게 듣자 하니까 이게 지금 또 채팅창에서 싸우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그렇죠. 예. 이거 선 넘는다. 억까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니다. 방방바 해라. 이거 자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만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뭐 아 실제로 저 스타벅스에 진짜 쌍화차를 시키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드립을 생각해 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억까라고 말한다? 방송 안 합니다. 씨발. 아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나가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소 산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공개 주소입니다. 존댓습니다. 집갈 때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이 네. 몸에 킴 사칭하는 걸 알고더라고요. 네. 그 새끼 맨날 짜장면 한 그릇 시킨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새끼 없다고 걸어서 죽겠다고 철거라고 내가 친다고 맞습니다. 제가 띵동 누르길래 팬 빤스바람으로 나갔는데 그 빠르단이었습니다. 진짜로 이건 아니 근데 진짜 좋은 예를 얘기하자면 제가 저번에 기장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담배 한 대 피면서 싹 있는데 갑자기 계산을 누가 싹 한 겁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빠르단이요. 양산에서 당시 무엔터가 기장에서 방송하러 와서 계산을 해줘요. 이게
이게 무엔터니가 가능하고 우리 틀딱 감성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도 안 하고 와야 돼요. 이런 감동, 네.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둘이서 20, 30대 좀 약간 연령층이 조금 높은 예. 사람들을 잡는다 치면 너희들은 뭐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는 예. 아니 근데 너희들은 뭐 하는데? 10대도 못 잡아. 아, 그럼요. 네. 힐링이에요. 아니 10대가 힐링한다고? 10대가 아니 저는 10대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어? 받습니다. 바로 그 저는 옥상에서 깨내려. 저기 50대가 더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그렇네. 아니 둘은 그래도 예, 예. 이거 확실하게 3, 40대 잡는데 예. 그 이 둘은 도대체 뭐 하는지 어 아니 너 뭐 도대체 뭐 하, 너 뭐 하는데? 좀 겜방하는데요? 그러니까 겜방하는데 뭐 하냐고 너가 네 주 연령층이 몇 살인데? 아니 죄송한데 수장님이 무엔터에 들어오라 했잖아요. 아니 뭐 제가 무슨 역할을 한 데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시는 아니 당신이 나 앞에서 시소녀한테 존나 처먹고 들어오라면서요. 아, 그건 맞죠. 어 들어오라고 그러고 아니 왜 들어오라고 그러고 뭐 하냐고 물어봅니까? 니들이 잘못했네. 씨발놈들. 아니 뭐 들어오라 해도 들어왔는데 왜 그럽니까? 자, 그것도 예 할 말이 없네요 그거는. 자 그러면 예, 예. 이거 무엔터 틀딱 이미지 이대로 괜찮은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뭐 무엔터 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그대로 확실히. 가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네. 뭐 저희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앞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그냥.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도 영한 방송을 좀 도전하겠습니다. 그렇지 영한. 예. 예. 야방도 좀 많이 하고 예, 야방도 많이 하고 1박 2일도 한번 가고 네네네. 그렇지. 그거를 약속 드리는 겁니다. 어 아니 그 뭐야 영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도대체 영한 방송이 우선 단적인 예로 우리 추석 때 맞잖아요. 우리 네. 누구였지? 앵지 애교용 이런 친구들 모여가지고 저희 합방했었잖아요. 합방이고 음식을 예. 먹고 마당에서 합방 한복 입고. 근데 군부장 그 추석 때 애기들 그 여성 여자 BJ들 어린 분들 앞에서 오나홀 꺼내지 않았나요? 영한 방송 맞나요? 와, 이거는 그거는 플랫폼 해야지. 이거는 틀이랑 영이랑 떠나서 예, 예. 그건 범죄 아니에요? 아, 예. 예? 아 근데 제가 목격을 하였어요. 아니 아, 아프리카에서요? 오나홀을 꺼냈어요. 오나홀을 꺼냈어요? 아니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아아아 근데 몸에 김치는 거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부님 썼던 거를.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결단을 내리자면 틀당 이미지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가되 다음 안건들이 예, 이거랑 더 연결선상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좋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안건 주세요. 예. 요거는 어떻게 제가 먼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내 폰 좀 들고 와봐, 김치. 고맙습니다, 형님. 아주 영해요. 영원히 가야지. 네, 이제 말을 없애야 돼요. 네네.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크루 분들도 24시간 했고 비글즈 분들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좀 한번 하는 게 괜찮겠다. 저희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예. 눈치 안 보고 네네네. 누가 비교할 거 없이 네네네.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장님이 또 봉달 내려야 되는데 네. 괜히 또 비교당할까 봐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또 24시간 하면 되잖아요. 네. 네. 저희 시의 24시간. 네.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굳이 해야 될까요? 아니 아니 그래 안 해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방송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24시간 만약 한다 치죠. 한 명 실려가고 한 명 응급실 링겔 꽂고 있고 한 명 들리 세척하고 아 진짜로 이게 그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재밌는 방송 할 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크루를 너무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애초에 무엔터의 시초가 그렇죠. 그 철구가 만든 비글저랑 결이 좀 달랐어요. 그렇죠.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약간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친구가 노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뭐 다른 크루가 뭐 24시간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아 근데 다른 크루를 따라간다고 얘기는 원래 24시간 이 시간제 방송 원래 이 김봉준 방송이 시초 아닐까? 여기가 원조 아닐까? 아 그럼 철구가 따라한 거네요. 아 방금 맞잖아. 맞잖아요. 맞잖아. 그걸 따라한 거 아니야. 맞아. 예? 그걸 가시죠. 예. 아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 말에 전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이 새끼 둘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새끼 둘이서 얘기한 겁니다. 네. 아, 계속 말씀하세요. 네. 일단은 뭐 이제 24시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연령대나 이런 생각해서 뭐 조금 줄이 뭐 24시간 굳이 뭐 잠방 8시간 해서 뭐 합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재미죠. 예, 8시간 잠방할 때 우리 예전에 무엔터 70시간 이렇게 했을 때 잠방에서 레전드 많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뒤로는 왜 안 하셨죠? 24시간 방송? 했어요. 72시간.
혼자서 말고. 아니요. 무엔터끼리 72시간. 무엔터끼리 72시간 했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맞아. 맞아. 기억난다. 별장 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무엔터 72시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맞아. 저희는 72시간을 했어요. 근데 왜 안 했? 그다음부터 왜 안 했냐? 이 개새끼들이 내 체력을 못 따라와요. 아! 아 진짜로 역시 이 인간들이 내 체력을 못 따라와가지고 진짜 제가 어거지로 72시간 다 했습니다 진짜로. 예. 아 이거 인정합니까?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인정합니다. 예. 왜냐면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자려고 하면 자꾸 뭐 72시간? 아니까 그러니까 72시간 잠을 안 잔다고요? 아니 잠자면 카메라 들고 와서 막 한국기 재밌게 해야 된다면서 거기서부터 순수 재미여가지고 잠을 깊은 잠을 못 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잠을 못 자는데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좀 약간 두 분은 24시간을 좀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희는 할 수 있다는 좀 돈독하게 조직력을 위해서. 네. 네. 아, 너무 저게 대책 없이 의욕만 앞서는 전형적인 신입 사원들의 마인드가 아닌가. 24시간 하면 정말 컨텐츠를 섬세하게 잘 짜야 되는데. 어, 그렇지요. 아니, 당장에 짜져 있는 거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맞네. 옛날이 아니에요. 24시간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솔직히 모여서 밥 먹고 노래방 하고 중간에 컨텐츠 하나 썼거든. 사람들이 좋아했어. 근데 지금 딱 밥 먹는다? 오자마자 안 먹어? 어, 그렇지. 갑자기 노래 한다? 또 노래해? 그렇지. 나 컨텐츠 한다? 어? 이거 재미없는데? 그러면 무창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걸 대비해서 무엔터에 콘텐츠 싸게. 바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말해봐요. 지금요? 그러니까 뭘 준비했는데 24시간? 지금 하고 오늘 한다 하면 내일 뭐... 아니 봐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24시간 한다고 하면 뭐 할 건데? 있잖아. 지금 즉흥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당장 있잖아. 한다고 하면 하나라도 뭐 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저 보따리 좀. 네. 네. 24시간 하나라도 뭐 할 거예요? 자, 잘 봐요. 하나라도 24시간 한다. 그럼 똑같습니다. 제가 스포해드릴게요. 예. 이 인간 또 억결시킵니다. 할 거 없어가지고 소개팅합니다. 저녁에 메인으로. 자, 아, 네, 말씀하세요. 자, 신문고. 신문고 이래가지고 봉사도 하고 나머지들이 이방한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그 폭로와 이런 거를 BJ들이 그 당한 거를 아 와가지고 이제 신문고 거기서 얘기 들어주는 야 씨발 새끼야 신문고. 자 다음으로 쳐드려. 야 그 다음에 지상파의 구해줘 홈즈를 조금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예. 많은 BJ 메이저 BJ들이 게스트는 아닙니다. 요즘에 섭외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 게스트를 대신 구해주는 구해줘 게스트즈. 괜찮다. 예. 괜찮아 좋네.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여캠 다이어리라고 35세 이상의 여캠들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다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나쁘잖아요. 근데 다섯 명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크루 방송이 아니지. 크루 방송용이 아니잖아. 크루 방송이 아니지. 냉정하게. 좋은데. 24시간이 있어서 다 괜찮은 건데 이게 크루 방송할 때 뭐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구해줘 뭐? 게스트즈. 그걸 왜 구하는데? 크루 방송인데 왜 구하냐고. 맞잖아. 시간을 떼어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사람이 너무 많잖아 다섯 명인데. 아 맞잖아. 근데 예능인데 왜 자꾸 왜를 갖다 붙이면?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 아 진짜로. 그러면은 또 그 크루 맞춤으로 좀 짜면 되죠. 아, 크루 맞춤으로. 예. 구령으로. 자, 그러면 바로 안 짜겠습니다. 봉단 내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오. 저희는 24시간 안 합니다. 오, 안 하면 저희 72시간 합니다. 다른 크루랑 비교해가지고 뭐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는 72시간으로 가요.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24시간 한다 해가지고 더 친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72시간 동안 시청자 수 신경 안 쓰면서 원래 본연의 무엔터. 아 무엔터가 언제 뭐 저기 다른 데 시청자 이기려고 그렇게 방송했습니까? 다 같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제 72시간 하고 그랬던 거지. 근데 이 씨벌로 막 이거 내 선글라스인데. 아 제가 각각 종목을 사드리겠습니다. 아 안 그렇습니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희는 무엔터 전 준비돼 좀 준비했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나는 72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72시간으로 가되 다섯 명이 계속 가는 건 좀 빡세니까 중간 중간마다 이제 휴가 군대에서 휴가 나가듯이 그런 휴가권이나 3시간. 아니 그런 의미가 없죠. 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걸리는 게임을 하는 재미. 아니 뭐 솔로 드립이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 기우다 씨 뭐 불만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요. 저는 좋습니다.
뭐 애초에 저는 뭐 무엔터 뭐 거의 야생에서 자란 그 짐승이기 때문에 72시간 뭐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그냥 바로 합니다. 바로 합시다. 지금요? 넌 드립이고요. 돌았잖아요. 수현님 돌았잖아요. 약속 있는데.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딱 공단 내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좀 잘 안 모여요. 맞죠? 근데 잘 모이려면 이런 거는 정해놔야 돼요. 두 달에 한 번씩 72시간 조지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좀 생각 계속 하는 예. 건 생각을 좀만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고려해보겠다라고 한번 좀 저 조용히 해봐. 예. 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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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방정 띠디 띠디 24시간으로 합시다. 24시간 오케이. 24시간 24시간으로 가. 예. 생각하고 말할게요. 아니면 네. 그때 옛날 그 감성 뭐요? 24시간인데 시청자들이랑 내기하면서 시간 줄이기 늘리기. 그런 거 재밌었죠. 그건 재밌. 그래서 맥시멈 48시간. 그렇죠, 그렇죠. 좋다. 그거 그죠. 그거 좋다. 그거 옛날에 우회전도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거 재밌었어. 시청자들이 그 주는 그 주제로 해가지고 약간 줄이기 늘리기 해가지고. 맞아. 그거 안 싸고 재밌었어. 맞아. 맞습니다. 오케이,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무엔터 1기 때 했었던 거 여러분들 24시간으로 출발하되 그렇죠. 시간 늘리기 그리고 줄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맥시멈 48시간에서.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네. 맥스멈이야. 맥스멈이야. 네. 야, 너 영어 잘하냐? 너보단. 쿠나. 쿠나? 우리 브레인 기부장에게. 왜 현재? 야, 토익 900이야. 어? Can you speak English right now? Yes, 아, 야, 됐어. 조용해 봐. 야, 영어로 그거 단어 설명하기 그거 빨리 만들어 봐. 저 여기서 지죠? 저 벌칙 걸겠습니다. 오! 바로! 저 그거 아니 잘하더라고. 저 24시간 할 때 뭐 48 저 면제권 없애주세요. 예 진짜로. 예. 오. 거기서만큼은 면제 안 받겠습니다. 예. 비글진식으로 갑시다. 삭발 걸어. 마인드가 좋아. 아 그렇게 자신 있어 삭발 걸으라고요. 연말에 또 시상식. 그래요? 삭발보다. 삭발해. 졸았네. 진짜 개그맨이면. 졸았네. 졸았네. 염색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염색으로. 진짜 염색으로 한다. 색깔을 정해주시는 대로. 진짜로? 네, 색깔은 정해지시네. 근데 이거 좀 약간 신선해. 왜냐면 이 인간 그런 거 안 해. 존나 틀이라 가지고 이런 거 안 하는데. 맞아. 맞아. 이 형 중국어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진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로 하는 거야. 원하는 지면은 핑크색 가능하니까 개씨 핑크색. 아, 지면은 네네네 뭔들. 네. 당신은 뭐 거세요? 당신은 먹을 건데요. 저는 뭐 걸망은 없는데요? 예? 아, 쫄았네. 예? 이렇게 쫄았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자신이 없었었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다고? 아니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아니 대학병 왔잖아. 너의 900개는 거 저기서 씨발 핀대 세우면 나도 핀대 세워야 됩니까? 너 서울 이사와. 그거 만들어. 서울 이사. 쫄. 자 그리고 다음 한 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여러분들 크루 24시간은 맨날 말하는 거. 뭐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거 지겹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다 오세요. 썰어 사빈정. 이번 주 주말에 아까 누구 일? 세 번째 안건 가요. 사빈정. 아니 주말에 한다고? 아니 누구 주말에? 아니 바로 진행해야지 또. 아니 형 주말에 울진에 아직도 가야 돼. 나 주말 아니 울진 가잖아. 존나 그 대표님 오시는 거. 아 씨가. 아니 대표님 오시는 거. 쿠나 이러면 어떻게 하니 이거 웨이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뭐 서수길 대표이사님 이길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취소하고 오잖아요. 예. 근데 롤드컵 있는데. 롤드컵 뭐 작가하는데 롤드컵. 다 모아놓은 경기 아니야? 그럼 월요일에 하자고. 담원 바로. 담원 어딘지 아십니까 형님? 그거 뭐 쌈장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해찬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많지 않나? 맛있긴 하죠. 아 다들 월요일 스케줄 어떻게 돼요? 콜 바로 갑니다.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24시간. 아무데 몰라. 전추가 될 수도 있으니까. 24시간에서 화요일 날 레슨 공방 있어요. 그 5시까지 가야 됩니다. 오후 5시. 그 월요일 날 시작하면 오후 5시면 안 되겠네. 월요일이 결승전이라는데요? 롤드컵이요? 그러면은 일정을 방송 중에 잡지 말고 우리끼리 잡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오늘 마음에 드네요. 이거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정확히 말합니다. 수요일로 갑시다. 28일 수요일이요? 되나? 아 저는 뭐 됐죠. 아 수요일 날 가. 이거 좋았는데 수요일 날 딱 갑시다. 예. 어때요? 수요일 날 괜찮습니까?
오케이 수요일 날. 예, 저 괜찮습니다. 아, 수요일 날. 저 그래요. 근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아, 더 갈 수도 있군요. 이거 48시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갑시다. 어, 근데 목요일 날 네. 제가 그 아이폰 출시 행사가 있는데. 아, 출시 미루라 그래? 잡수 형한테. 돌아가셨는데. 아, 잡수 형 일어나라 그래, 거기서. 지금 쿡이야, 지금 쿡이야. 쿡이야. 잡수 돌아왔습니다. 24시간 끝내고 가면 되니까. 예. 행사가 있는데 아, 행사 몇 시인데요? 밤 11시입니다. 밤 11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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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네네 그럼 네. 밤 11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건 되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안건 틀어주세요. 예. 네. 다음 안건이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아, 새로운 멤버. 아. 네. 아 여러분들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짜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짜놓고 할 테니까 그쵸, 그쵸.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재밌는 방송을 위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할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새로운 멤버가 필요한가. 아 이거 좀 약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좀 약간 네 명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먼저 말 안 할래. 해, 그래 더, 네가 먹일 던져 그래 물가 아니야 저쪽에서. 아니 약간 구조가 먼저 말하면 약간 욕받이 구조더라. 아니 욕 안 할게. 참을게 참을게. 기준하는 기준. 아 형 기준하는 거죠. 참을게. 저는 이게 우리가 다섯 명이잖아요. 다섯 명이다 보면 이제 앞으로 무엔터 크루를 많이 하다 보면 3대 3이 사실 제일 재밌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을 더 뽑는 게 좀 좋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에 그 감전동 갔다 왔을 때 뭐 허윤님 뭐 이런 분들 봤을 때도 너무 좋은 역할을 좀 잘해주더라고요. 예. 3대 3으로 예. 했을 때 구도가 제일 좋다. 예. 무한도전도 원래 전성기는 3대 3이었거든요. 예. 다른 크루 한번 봤을 때 다른 크루에 비글즈가 6명인가? 비글즈 6명입니다. 이소룡까지. 어 그리고 예. 강크루가 4명. 예. 짝수긴 하네. 만만씨는 어떤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어떤 뭐 쿤이 말도 맞지만 네. 이제 3대 3으로 하면서 네. 우리가 틀 이미지 좀 벗어나게 좀 희석하게끔 좀 어린 남자로 아~ 20대 중반 후반으로 해다가 아~ 같이 좀 영한 친구가 들어오면 또 같이 희석하면 또 아 저희가 올 30대니까 올 30이니까 아~ 어~ 그럼 약간 두 분은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어~ 두 분은 좀 생각이 어떤가요? 근데 굳이 영입할 필요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막말로 아까 24시간 정할 때도 이렇게 스케줄이 다 바빠서 막 만나기도 힘들고 지금 다섯 명이서 모여서 제대로 뭐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재밌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굳이 한 명 더 해서 스케줄 더 꼬이고 더 챙기기 힘들어지고 이거보다 지금이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괜찮고 안 괜찮고 우리 각하 생각을 하면 안 뽑는 게 맞다. 왜?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멤버가 한 명 더 들어오는 순간 각하가 좀 더 골치 아파질 겁니다. 왜? 챙겨. 이 멤버만으로도 뭐 챙겨 쿤밤 생겨나고 예? 빠르단 입고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만약에 약간 찐따 같은 한 명이 들어왔다? 그 사람들 팬층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죠. 항상 그 분열 결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크루가 해체되거나 아... 크루가 무창나면서 게 끝납니다. 그렇죠. 최근에 가장 근래 체경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멤버라면 더 영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나. 그건 있어. 확실히 이게 중요한 거 다섯 명 다 이제 예전에는 무엔터가 어떻게 보면 좀 저팬들이 엄청 많았다면 비율 자체가 지금은 이제 골고루 이제 팬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 인간한테 뭐 예를 들어서 갑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맥키미형 팬분들 중에서 불편충들이 생겨가지고 막 뭐라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쉽습니다. 왜냐? 맥키미 형은 이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오래된 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약간 그 뭐 옆에 있는 두 분이 막 이렇게 한다. 쿤맘. 쿤맘. 아 저는 쿤맘 없습니다. 쿤맘과 그리고 빠루다. 아예 빠루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좀 제가 좀 더 이렇게 구미가 땡기게끔 좀 좋은 점을 좀 더 말해봐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우리 틀딱 이미지 얘기했던 거에 좀 착안을 해서 20대를 우선 수필을 수여를 하면 무엔터가 좀 젊어졌다 좀 그렇지. 이런 이미지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여자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화사해지지. 네. 화사해지지. 그런 그림. 네. 그건 개인적인 사심 아닌가요? 여자 막 많이 했어. 아 아니 아닙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어휴. 아, 예. 아 근데 왜냐면 우리 수장님이 원래 근데 크루에 여성분을 넣는 걸 원래 별로 원치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진짜 특이 케이스였고 예. 워낙 또 방송감 재밌고 이렇게 타격감 좋으니까 한 거고 원체 원래 그 컨텐츠 자체도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컨텐츠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수장님이 여자 멤버로 예전에 양팡씨까지 쳐내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예. 분이에요. 양팡. 예. 여자는 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세일은 어떨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세일은 반반. 그러니까 괜찮지 세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일단 둘이 나가 있어봐요. 아 저희 둘이요? 네. 카카. 저 채 씨한테 그 세일당 됩니다. 네? 나가 일단 나가. 일단 채 씨의 속지 마십시오. 일단 나가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채 씨는 위험합니다. 예? 예? 나가 있어 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험한 채 씨가 얼마나 많은데? 채 씨가 위험하다니까. 아니 둘이 앉아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뽑으려면은 그런 게 뭐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게? 이게 아무래도 말로만 하면은 카카가 조금 뭐 정신이 어질어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둘이 약간의 카카의 설명을 돕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브리핑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장 저희 어떤 새로운 멤버에 어울리면한 친구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좀 준비했거든요. 요거 앉아서 좀 보시죠. 오케이. 빙구장! 편하게 보십시오. 편하게. 딱 보면은 군기가 네. 당길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내가 한번 보고 내가 네. 결정을 한번 해볼게. 그렇지. 좋습니다. 빙부장. 예. 잠깐만 와주게. 요즘 왜 이렇게 부르면 늦게 늦게 와. 시벌 새끼 그냥. 자 고정하십시오. 네. 부르기 좀 안 좋으니까 이 친구도. 그거 아까 프레젠테이션. 네. 그거 좀 해주게. 네. 보자. 여섯입니다. 네, 좋긴 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3으로 가는 구도가 이제 좀 약간 그것도 이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좀 괜찮긴 하지. 3대 3 구도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자, 무엔트를 사랑하시고 크루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만만치 저쪽으로 좀 가주시고 무엔트의 새로운 후보, 이런 후보가 있으면 좀 어떨까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고요. 아프리카TV에 참 많은 BJ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첫 번째 후보 1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라란 바로 박사장입니다. 박사장. 올해 나이 1995년 9월 5일생으로서 굉장히 영한 피. 네. 영한 피로서 전킴 해적단 소속에서 김성태와 함께 게임사에서도 충분한 드립을 칠 수 있고 수많은 합방 속에서도 특히 술먹방 이런 쪽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많이 보여줬고. 자, 비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입하고 싶은 거지. 영입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도 아니니까. 네, 아닙니다. 비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분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끼리 예, 보고하는 겁니다. 방송 시간은요. 만 시간이 넘죠. 예. 이렇게 거의 10만 시간 만지고 애청자는 8만 6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드립과 입담만으로 BJ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 섞어놔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후보군 박사장님이시고요. 자 외모는요 아쉽게도 5점 만점에 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합격이죠? 예 그럼요. 예, 어그로가 5점 만점에 2점인데요 오히려 어그로에선 점수가 낮은 게 큰 이득이 되겠죠. 저희가 무엔터를 영입을 했을 때 어그로가 너무 심해서 퇴출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기 때문이죠. 여기서 컨텐츠는 3점입니다. 컨텐츠도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크루 컨텐츠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 기대되고요. 유튜브는 아쉽지만 현재 구독자 숫자는 5점 만점에 1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저게 제일 좋네. 네네. 유튜브 1점인 게. 저게 바로 왜냐하면 유튜브가 네. 구독자 수가 많으면 진짜 존나 곤란해져요. 오히려 이게 크루 생활 때 여러분들 진짜 곤란해지는 게 거기서 조금이라도 민심이 안 좋고 이러면 그렇죠. 이게 그 팬분들께서 이게 하는 게 좀 약간 그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박사장을 제가 후보로 고른 것 중에 빠른 돈을 뭐 문제가 없었습니까? 박사장을 후보로 고른 것 중에 하나는 시청자분들이 아예 모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크게 본인의 역할과 본인의 색깔이 그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무엔터라는 색깔을 박사장에 넣으면 무박사장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보자. 네. 딱 맞네. 예, 예,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후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후보는요 2번입니다. 실루엣 치워. 바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보시죠. 치워라고. 잠시 한 번만 보시죠.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죠. 예 좋습니다. 1999년 말 그대로 우리 만만 형님과는 나이 차이가 디동갑이고 실제로 무엔터 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뭐 존마조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좀 영예를 얻기도 했지만 우리가 새롭게 출범한 무엔터니까 기뉴다도
사과도 있고 최군도 있고 만만도 있는 오메키도 있는 상황에서 토마토라면 기존에 있었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만으로 승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고요. 방송 시간 확인할 수 있고 애청자 확인할 수 있고 특징 봉준과 케미가 잘 만든다고 평가받음. 토마토 혼자의 솔방은 정말 그 누가 봐도 개 노잼일 수도 있지만 항상 무엔터와 함께할 때는 본인의 일부를 했던 토마토. 단점으로는 약간 기복, 감정의 기복이 있지만 그 기복들을 기뉴다 오빠라든지 만만 오빠, 오메 오빠, 최군 오빠가 끄집어 내주면서 이 친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정말 잘 익은 토마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단점으로는 눈물이 네. 많죠. 자, 그러면 잠깐만. 네. 이게 토마토로 만약에 했을 때 이제 좀 약간 여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신체적 특성상 좀 남자끼리 다 했을 때나 여자가 한 명 꼈을 때가 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네. 있어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이거는 있죠.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뭐 예를 들면 똑같은 행동을 취했더라도 얘는 우리랑 친해서 하는 행동이라도 그게 좀 약간 좀 불편해 보이고 네. 그다음에 도대체 왜 저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그게 바로 아까 저희 무엔터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틀. 틀딱입니다. 틀딱이 뭡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예의. 좋은 어른이고 예의입니다. 절대 우리 틀딱은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 우리 틀딱은 토마토를 품고 가지고 토마토를 배려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성 멤버지만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만만형님과 제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시청자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모는요? 외모! 외모! 무려 4.0입니다. 예뻐요. 예뻐요. 네. 귀여워요. 네. 이미지 때문에 그러지 외모 1티어입니다. 네. 자 어그로 5.0 이게 대박입니다. 맞아요. 무엔터에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어그로 지수인데요. 토마토가 오빵! 한번 함으로써 그 방송에 어그로가 생기고요. 네. 심지어 어그로가 없을 때 어그로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네, 사건들을 일으켜 줌으로써 이슈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아쉽게도 컨텐츠는 1.0. 하지만 괜찮습니다. 컨텐츠의 제왕 우리 카카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 현재 2.0의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이에요. 네. 자 이어서 다음 후보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보군 후보 3번입니다. 자 바로 김인호 노도 입니다. 예, 최근에 저희 무엔터와의 콘텐츠를 몇 번 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1989년 32살이지만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요. 바로 전 비덴터 소속입니다. 남캠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수많은 많은 합방으로 인해서 많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최근 무엔터에 들어오고 싶은 의지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하 하지 마시고 비하하는 애들 그냥 5천명이라도 다 쳐내. 빙튜브 여기구나. 저 BCT야 다 쳐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비하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네. 다 싹 다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 브리핑입니다. 아니에요. 네. 자 방송 시간 확인하고 계시고 특징은요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외모입니다. 김인호가 들어오면 무엔터가 절대 못생겼단 말 듣지 않습니다. 상대편이랑 올라가 네. 네 그리고 기대하는 바 김인호가 뭡니까 여캠 여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남캠이죠. 그쵸. 전체적인 저희 무엔터 별풍선에 큰 수지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막 그럴 걸요? 예, 이제 예. 수장님들의 이제 와꾸에 대한 그런 이제 약간 비전의 비하가 많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또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포르쉐를 또 가지고 있고요. 예, 예. 예, 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5.0, 어그로 3.0. 가끔씩 있는 여캠 합방과 여캠성 어그로가 있고요. 콘텐츠도 요즘에 스스로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노면가왕 이런 걸로 콘텐츠 이끌어가고 있고요. 유튜브는 20만을 넘어서 30만을 순항하고 있습니다. 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너무나 많은 여자들, 주변 관계들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어떤 트러블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잘 잡아준다면 그러면 내가 네. 궁금한 게 이 사람의 사생활은 어떻지? 사생활 아직 저희가 터치를 못 해봐가지고요. 예, 조만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예. 뭔가 이제 좀 약간 만약에 영입을 했는데 또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까지 연루되고 이러면 굉장히 내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우리 무엔터의 계약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건이 있을 때는 무엔터와 무관하다. 그치. 네, 그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쁘진 네. 않다라는 그런 거 있고 오히려 깨끗하다. 네. 지금까지 최군 만만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무엔터 영입 리스트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명 중에 혹시 진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해봐. 알겠습니다. 안 올 수가 없지. 네, 지금 오라도 오지.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 끝났기 조사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불른 바로 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인 것도 모르고요. 김인호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 그리. 아 잠시만.
통화죠, 통화죠. 네, 통화 중. 다른 친구. 네, 김일호 한 번만 더. 사장이는 스크림 중이기 때문에 전화하지 말고. 아, 김일호인데. 시간이. 그렇죠. 잘 시간 있죠? 네, 지금 늦은 시간인데. 네, 그러면 토마토까지만 전화해보고. 오케이. 아, 돈은 지금 먹이도 네. 받을 수 있어요. 네. 장기후방 중이라네. 아, 그래요? 토마토입니다. 장기후방 중. 뭐 또 사건이 터졌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방 중이래. 아, 네, 그러면. 받을 사람이 없네 지금. 지금까지 예, 무엔터 영입 리스트 후보 브리핑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제 다 네. 들어와 봐. 자, 순전히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어떤 네. 리스트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아유, 막만 형님 크로마키 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형님. 아, 이게 무엔터지. 잠깐만. 혹시 밖에서 이걸 봤나? 봤냐고 카카께서 묻고 계시는데요. 봤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예. 영 안 땡기시나 봐요, 그 기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 솔직하게? 아, 뭐 말해 뭐 합니까?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수장님? 아, 일단 저 이거 엔터 뽑을 때 저한테 참고 초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 왜 했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라비제이의 좀 약간 이렇게 방송적으로 아 우리랑 케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케미 잘 맞을 뭐 이런 사람들이 막상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끼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읍규 사태처럼 그렇게 떼토크에서 또 말을 못한다? 바로 정치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신중하게 약간 좀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예, 뭐 예. 멤버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 뭐 예. 게스트나 아니면 예. 이제 뭐 약간 그 뭐 무한도전에서 길 씨가 처음에 게스트로 왔다가 예. 약간 잘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인턴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는 그냥 바로 뭐 또 뭐 바로 뽑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인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령이를 이제 발굴해낸 게 이제 비글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제2의 이소룡을 만들어 보자. 그런 느낌으로 인턴을 뽑자는 그런 느낌인가? 근데 뭐 제가 각하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룡이라는 인재를 잘 닦아 놨는데 각하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게 또 성공하리 또 다르니까요, 다. 예, 또 모를 수도 있죠. 그 인재를 몰라 볼 수도 있죠, 그거를. 그래도 제가 또 한 명을 더 갈고 닦아놓긴 했는데 말해봐 부산에 살아서 좀 아쉽습니다. 누군데? 허유라고. 아, 나쁘지 않거든요. 현재 발굴단이야. 역바지 역바지 역할로 괜찮습니다. 아, 허유 괜찮은데. 허유는 근데 이제 부산이라 가지고 아니면 좀 위쪽으로 올라오면 어, 또 있나? 한 두 명 정도 더. 변형태 어 근데 좀 웃깁니다. 난수? 저도 아는데 권혁진 정도. 뭐?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하냐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아니 뭐야 그러니까 그만큼 위쪽에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쪽에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죽으면 어떡해 이거. 아 그만큼 지구체계가 권혁진? 위쪽에 살다 어묵 총파는 봤어.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총파는 전부 저는 많이 없다라는 거 돌려 말씀드린 겁니다. 인재가 없다는 거 위쪽으로 아, 제가 이거 좀 봉단을 좀 내려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대본은 한 명 더 뽑는 거거든요. 이거 뭐야? 아니 갑자기 뭐야? 아니 카카! 조용히 카카! 조용히 해봐요. 예. 근데 오늘 막 얘기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다섯 명이 맞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어 이게 한 명 더 들어오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명에서 가고 이게 좀 약간 안 돼. 왜냐면 이게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좀 약간 못 따라올 것 같아. 어, 내가 봤을 때는 뇌절이야, 진짜. 아니, 그럼 우리 포스터 버려? 어, 버려. 야, 버리래! 삭제!
포악해. 딜리트해, 딜리트해. 아니 왜냐면 아 진짜 솔직히 말할게. 나 뽑고 싶은 사람 진짜 뽑으려고 했던 사람 두 명이었어. 말씀하시죠. 누구죠? 토마토랑 이노 형 중에 존나 고민하고 있어. 아~ 어. 토마토랑 이노 형 중에 존나 고민해가지고 이제 딱 포스터에 딱 있었는데.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노 형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상상을 해봤거든요. 괜찮아. 그림이. 어. 괜찮은데 뭔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조금 나는 그런 게 있어. 이게 뭔가 좀 난캠이잖아 형님들. 어 난캠이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만만 형님한테 이게 좀 약간 어렵게 대하고 그러는데 이 형한테도 막 이렇게 함부로 못 대할 것 같아요. 아, 예, 아 진짜로. 어 함부로 이렇게 못 대할 것 같고 인호가 불편할 것 같다고? 아니 뭐 불편하고 어.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그거야. 3대3이 제일 좋아 보여. 그건 맞잖아. 우리 무에트 했을 때도 3대3이 진짜 제일 좋아 보이잖아. 하기도 편하고 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건 어때요? 5인 체제로 가면서 5 플러스 1 체제로 계속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3대3 할 때는 5 플러스 1으로 한번 부르고 그때마다 시청자의 아 그거는 이제 예. 그 뭐 그것도 아니고 예. 어. 정확히 뜻이 뭐죠? 도대체? 안, 일단 안 한다는 건데요? 행설수사 아니야 뭐 이제 대본 깨졌으니까 뭐 어쩔 건데 병신아 그러니까 아, 뭐 정확히 아니, 뭐 말을 해야지 개새끼야 원래 그 포스터 공개하고 방종하기로 했잖아. 아 근데 봉준이 입장 이해되는 게 예전에도 크루에 관련해서는 봉단 내리기가 되게 애매할 거야. 어떤 아, 결정을 아니 근데 나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 약간 24시간 할 때 필요하면 윤종이 약간 불러보고 뭐 아니면 뭐 허유 그날은 정현진이 한번 불러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맞춰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잘 맞으면 이렇게 그 내가 말한 게 그거야. 5 플러스 1 체제로 하다가 그게 맞지 않나? 어. 아니 나 정했어. 오. 아, 또 정했어. 씨발. 와. 3대 3으로 가. 오. 뭐라는 거야? 아 뽑자. 아, 뽑자고. 뽑는다고. 어 뽑는다고. 아 진짜로 괜찮지. 아니 그럼 두 중에 한 명을. 네. 그럼 포스터 다시 가져올까? 아니 진짜 뽑자. 근데 그들의 의사는 물어봤나요? 아니 근데. 아니 나 좀 궁금해서. 아니 근데 어. 그 예를 들어 그거 생각은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맞아? 너가 생각한 멤버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건 뭐 억지로 뽑을 필요 없지. 아, 맞지. 어, 난 둘 중에 한 명 들어온다고 하면 난 존나 좋아.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 오디션 이런 거 이제 존나 싫어. 아 이제 못해요. 오디션 이런 거 이것도 지금 100만 대만에 보는데 언제 또 오셔봐. 오디션 이런 거 존나 지겹기 때문에. 아니 바로 뽑는다고? 난 멤버들의 의사가 좀 약간 물어보고 싶은 게 뽑아도 돼 아니면은 상관없어. 나는 뽑아도 돼. 나는 말은 좋아. 어.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뭐 나는 뭐 고생은 어차피 욕은 네가 먹으니까 나는 상관없다마는 너의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하지. 근데 아직 나는 그냥 조심 약간 조심스럽게 이 말은 해. 아직까지 우리가 어색해서 난 솔직히 오늘 방송이 내 기준에서 만족스럽지 않거든. 맞아. 근데 맞아.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끼리 안 친하고 소리가 없어서 그래. 맞아.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직들이 방송했잖아. 무엔터 원년 멤버들. 그런 편안함 속에서 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 할 것도 없고 안 친하고 아직 각자의 팬덤들도 우리랑 안 친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불편해가지고 채팅창에 불편한 기대를 드러내니까 괜히 나도 방송하다가 눈치 보게 되고 오히려 텐션이 붙게 되더라고. 맞아. 근데 여기서 또 한 명을 껴가지고 또 그거 하기에는 그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좀 그거 걱정되긴 해. 사실 좀 걱정되긴 해. 말 잘하네. 잘해. 근데 봉준이도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일단 미군하는 거니까 일단 뭐 니도 일단 어깨에 힘 실어줘야지 뭐. 그럼 우리가 나머지 맞춰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죠. 우리끼리 친해지는 거는 뭔가 우리끼리 먹고. 먼저 빨리 친해지고 우리가 좀 근데 나 이거 수 있을 때. 나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맨날 좀 약간 뭐 친해져라고 한다 이러잖아. 솔직히 말해서 방송 키고 어떻게 친해져?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72시간 뭐 24시간이 됐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면서 뭐 방송 예를 들어 이제 카메라 여기 비추고 있는데 채군 형이랑 뭐 예를 채군 담배피러 갈 때 채군 형이 막 뒷이야기 좀 우리가 막 그런 거 나중에 방송에 썰풀고 하면서 친해지잖아.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지. 진짜 이거 방송권 우리는 끝나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24시간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무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래? 그럼 오늘 24시간 하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 아니 거기 가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나 아침 8시에 광고 촬영이. 어? 아니 아니 진짜로. 어 시청자 의견인가 보네. 그럼 진행하고 갔다 오고 스케줄 이 사람 갔다 오고. 그래 그렇게 어. 하자. 갔다 오면 오늘 함께 하자 친해지자. 그래 진짜로. 그러자고. 어. 아니 오늘 좀 준비한 게 없잖아. 괜찮아? 그 아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 짜야 된다 그래서. 어 아니 그러니까 짜고 다음 주 월요일로 한다며 수요일이나 그때 하자. 야무치게 짜서. 그렇지 내일 뭐 유다 형도. 아니 원래 모엔트 했던 게 그거잖아. 여섯 명이서 뭐 아마 다섯 명이서 볼링 쳐가지고 에버리지 100 안 되면 뭐 4시간 추가. 그렇지. 성공하면 뭐 2시간 줄고. 그런 걸 몇 개 짜서. 그렇지. 말로 룰렛 치 볼링 치러 가자. 그거 짜서 룰렛 돌리면서 하면 되잖아. 아, 부에도 조심으로 돌아간다며. 그때. 아 근데 오늘 아 너무. 아 형이 여기. 아 은지가. 아니 계산하지 말고 가자고. 아 은지가 좋네 진짜. 그러니까 움직이고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 계산하고 움직이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다들 잘 나가니까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네. 바빠서. 와 진짜 좋네. 근데 또 생존에 직거에 대한 또 광고가 있어. 아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다녀오라는 거지. 네. 그거 다녀와야지 않을까. 내일은. 날 잡아서 딱 기가 막히게 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짜고 하자! 그렇죠! 예, 예, 예. 예. 짜서 하자. 재밌게. 야무지게! 그래? 그렇죠. 각각하니 역시. 역시. 난 여기 있어. 짜고 하자. 짜고 하고 그리고 멤버 뽑는 거 딱 말할게. 기우다 말이 맞아. 아니 뭐 아 기가 태극기야. 컬러도요. 아니 여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야. 기우다 말이 맞아. 생각해 보니까 친하지도 않는데 한 명을 돋보여 가지고 걔를 챙길 여력이 있을까? 없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먼저 친해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24시간 하자. 그래. 아 좋다. 좋다. 네. 그렇게 맞아. 딱 가. 맞지. 어 진짜로. 왜냐면 한 명 더 뽑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챙기고 그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 다 갈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 나는 또 그 사람 또 챙겨 준다. 그 사람만 합방하게 될 거야.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처음 딱 와서 약간 어버버 되잖아. 프레임이 엄청 오래 가요. 아, 진짜. 아 그런 거 또 당해 봤으니까. 그 그런 게 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엔토로 바꿔라고요? 근데 이 씨발 새끼가 좀 약간 내가 조종하잖아요. 말 마리오게트야. 마리오게트로 다 이렇게 지르니까. 아니 근데 공순신이네. 아니 조종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움직이자면 봉준이 같게. 난 조종하는 게 아니라 크루를 뽑자는 얘기에 정면 반박을 하자면 짝수로 나누는 게 좋다고 했지만 우리가 당장 24시간 콘텐츠를 시청자들이랑 붙는 거잖아. 그렇지. 그때는 짝수가 없어도 되잖아. 그때는 없어도 돼. 그거부터 먼저 쳐내고 이제 그때 보고 우리끼리 좀 재밌어지면 한 명 더 뽑자 이런 얘기였지. 이 말이 맞아. 말 잘해. 맞아. 이 말이 맞아. 어색한 사이에서 3대 3 나눠봤자 어차피 팀워크 안 나와. 그렇지 그렇지. 나도 솔직히 아직 최근형 방송에서 막 엉덩이 걷어차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약간 부담스러워. 왜냐 나한테 공방감 엄청 큰 행님이기 때문에. 아 맞아. 최근 형이 또 방송 오래 해온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또 예의 바르게 또 행동하라고. 씨발. 아 이 새끼. 응? 아니 저 시청자 500. 아까도 무슨 부산 BJ를 꽂는 거 보니까 쿠데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미쳤나 진짜. 시골 챙기기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 근데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어 말해봐. 잘하는데요? 맞아. 어 존나 잘하는데? 근데 이 새끼가 맞는 말만 해. 역시 뭐 마이너즈 갑자기 뭐. 아 근데 이게 천 단위로 만드는 거 아니야. 진짜로. 어. 아 진짜 맞는 말만 해서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너 수장해. 그럼 유나탕부터 살려. 너 그거 너 놀이단 어디 갔어? 너 별피랑 이체 잘려. 자리 그러면 뭘 자리 바꿀까요? 그래서 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봉준까지 안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다음 주에 제대로 우리가 짜서 하면 되지. 아 그렇죠. 그러면 딱 말해 수장. 그 우리가 평생 그 이거 해체 전까지 멤버를 안 뽑을 거지? 아니가 그건 아니라고 내 말은. 그것도 아니야? 우리부터 맞죠. 결속력을 그러니까 우리끼리 결속력을 다지고 진짜 우리끼리 있어도 막 진짜 서로 막 스토리도 알고 재밌어질 때쯤에 야 뭐 한 명 도와도 우리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때쯤에 영입하자는 거지. 그치. 말 잘하네 수장도. 아니 말 잘하게 만만해도 똑같은 말 하고 있네. 이해를 다 했는데 본인만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나도 똑같은 말 하고 너가 좀 그래, 똑같이 되잖아. 유다형 의존도가 좀 있네. 유다형한테만 짰네. 기유다 의존도가 아니라 만약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새끼의 족 같은 표정이 있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이거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짜 표정. 이 새끼 족 같은 표정이 있어요. 혼자서 걔 연명하면서 막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잖아. 아 씨발 내가 뭐 잘못했나? 눈치 봐. 내가 눈치 보인다니까. 눈치 봐. 진짜로?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아 씨발 방금도 24시간 하자 이랬잖아. 근데 이러고 있잖아.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어 아 진짜 여러분들 이까지 그 또 흔들려 그러면 또. 그러면 아니 왜냐면 나는 24시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광고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면 또 나만 이상한 프레임 씌워. 그치. 광고 촬영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일을 또 마음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그치 우리 또 동방 예의주부에서 미리 잡힌 약속은 또 먼저 해야 되는 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유다. 네 말이 맞아. 깜짝. 때리는 중. 아 안돼 안돼 안 진짜 진짜로. 어. 근데 그런 것 어때? 아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어 해봐 해봐. 잘 봐. 이미 안 친한 상태잖아. 이미 안 친한 상태인데 한 명 더 뽑아서 어차피 안 친해지고 같이 친해지자 이런 건가? 너 나는 이제 더 이상 야 내 얘기 다 했어. 네가 얘기해. 근데 나도 개인적 아 근데 그거는 좀 랜덤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어 맞아, 맞아. 그 사람이 어떻게 적응하냐 못 하느냐에 따라. 근데 와서 처음부터 재밌어. 그럼 그것도 오히려 대박이지. 할 것도 많아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와서 혹시 나도 처음 왔을 때 그랬으니까 좀 적응 못하면 그 프레임이 엄청 오래 가요. 딱 걔는 떼토크에서 못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도 안 친한 상태에서 프레임까지 해결해 줘야 돼. 그치, 그게 좀 힘들. 약간 그 수 있으니까. 우리랑 합방하기 전에 약간 멘탈 나가서 술 마시고 방송하던 옥규 느낌. 그럼 진짜. 아니 옥규님이 방송 엄청 잘하는데 떼토크만 하면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온대. 우리랑 하기 전에 그때 감전동에서 첫합방 할 때 맥주 두 캔 까더라 내 앞에서. 진짜 여러분들 그 긴장이 너무 된대요. 근데 나 하나 말할게. 이거에 대해서 왜 계속 휘둘리냐. 내가 전적이 있어서 그래. 아 그치. 가장 최근에. 내가 그치, 전적 그치. 내가 전적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 진짜 없어요. 진짜 이게 딱 그 하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좀 약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 보여. 어 진짜로.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네가 어떤 결단을 내도 우리는 따라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내는 그치 결단은 네가 내는 거야. 나 그냥 좋은 말 해줘. 그리고 네가 잘못 길로 내비를 찍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잘 갈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찍어. 네가 정하면 맞춰서 가는 거지. 우선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가고 자 우선 5인 체제로 가는 걸로 하고 저희끼리 최대한 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24시간 방송하는 걸로 하고. 아 형님 내가 아직 고민 중. 아직 고민 중이야. 기다려. 시간을 좀 근데 여자보다 남자로 가시는 게 옥상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 그러면 고민 좀 하고 와. 아 이러다 금방 해요 형님 또. 아 복잡하지 복잡한가 봐. 표정만 이렇게 좀 원래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아 그래. 네. 오케이. 아니 형님들 그 여자를 뽑지 말라고 뽑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형님들 지금 채팅창을 보세요. 채팅창이 지금도 어질어질해 이게 진짜로. 에이, 왜냐면 그런 게 많아. 힘들어. 별 것도 아닌데 막 뭐 챙겨줘라. 에이, 그런 존나 빡세. 진짜 존나 빡세요. 그런 게 좀 많아져요 확실히. 그건 팩트. 신경을 하나 더 써야 되니까 안 그래도 나도 챙겨야 되는데. 진짜 결단 내릴게. 오늘 결단 꼭 내려야 돼? 아고 지금 내릴 생각. 점했다. 하면 지금 뽑겠습니다. 어? 오~, 오 좋아요. 어울릴만 사람인가? 김인호. 근데 김인호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의사를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뽑죠? 그런가? 예. 왜냐면 거기는 또 예. 연멘터 영입 리스트에 있는 멤버라서 아~ 예, 확실히 또 연멘터 해야 됩니다. 이미 예.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고. 예. 그 킹스맨 그것도 저하고 있어가지고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앉으시죠. 예. 전화를 그래도 전화라도 넣어보고. 아 왜냐면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대본 파괴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칠지 몰랐어요. 갑자기.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이런 게. 솔직히. 그래서 나는 오늘 꼭 여기서 이렇게 딱 결정 안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나 이 분위기 어제 방송에서 봤는데. 어제 무슨 거? 어? 어제 누가 먹방 BJ 두 명 불러가지고 라면 뽑아했는데 뜨거워서 망한 거야 컨텐츠가. 나도 봤어. 아, 어 그리고 그리고 시청자 음식 디펜스를 했는데 배달이 안 왔어. 안 시켜줘. 배달이니까 한 번에 물 밀듯이 몰려와야 그걸 막 디펜스하는 느낌인데
하나하나 오니까 그 동네에서 편안하게 그냥 먹방 맛 식사 식사했구나. 그래서 봉준이가 게스트비로 100만 원 플러스 휴대폰 날렸어. 그리고 지금 봉준이 자네 3,600원 있어. 그리고 그거 메꾸려고 오늘 새벽 6시까지 방송했어요. 오늘 나한테 오자마자 형 2만 원만 빌려줘요. 왜? 밥 시켜 먹게. 돈이 없대. 아이고 진라면 컵라면 존나 까져 있던데. 아니 아까 전에 얘기한 거야. 나 타다가 보고 옆에 나가지고 방송 끄니까 형 괜찮아 이러면서 밥이나 먹자 이랬는데 1분 뒤에 뭐라는 줄 알아? 그래. 형 2만 원만 보내줘. 카카오 페이로 갑자기 2만 원만 되어버려. 나한테 심지어 메뉴도 안 물어보고 지가 3개 시켜서 다 먹었어. 아니 둘릴게. 어, 해줘. 네가 정해 그냥. 아, 진짜로. 아니 둘리고 24시간 때 정확하게 한 명을 더 뽑자. 네? 지금 정하지 말고. 어, 따라가겠어. 그렇지. 그렇게 하자. 아, 그럼 포스터 다시 해? 어? 포스터 다시 해? 아까 그거 써? 써면 되잖아, 똑같이. 일자도 똑같아. 24시간 때 한 명을 이게 또 뭐 와가지고 뭐 뽑자. 아니 그 뭐냐 뭐 오디션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 그날 공개? 그날 공개하자. 오케이. 그렇게 가자. 후보를 공개하자고? 그렇게 가자 여러분들. 맞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후보 공개 그냥 뽑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후보를 데리고 와서 그날 뽑는다. 그날 뽑자고. 공개. 그날 후보 공개하고 그리고 거잖아.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뭐야 그 사람들한테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면 그날 있는 사람끼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바로 뽑자. 오케이. 아 이게 인정? 아 봉다 인정.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맞아. 당장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한번 더 꺾어서 해봐야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 수요일 날 딱 24시간 할 때 딱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근데 그게 또 오디션이라고 하는데 아니지. 그게 오디션인가? 그건 오디션 오는 거 우리가 오디션 보는 게 아니에요. 면접이에요? 네. 면접이죠. 네. 오디션보다는 네. 똑같은 거긴 하죠. 아 그래? 그래. 오디션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청을 받는 거고, 면접은 네. 선택받은 사람들하고 최종 면접이라 생각하면 돼. 최종 면접 네. 다 왔다는 거죠. 아 그게 그거야? 어차피 그 올 사람 두 명밖에 없어.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확정되는 거라서 그게 그거야. 어차피 24시간 중에 그냥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지 발표 거의 발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하죠? 지금 몇 시죠? 12시. 2시간 지났구나. 12시야. 이제 원래 포스터 공개하고 방송 안 했나요? 네, 원래는 방송인데. 우리가 방송하고 갬방 계속 하시면 돼요. 갬방 하면 되죠. 좀 외로우세요 요즘? 우리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 같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어도 되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좋지. 좋지. 아니 왜냐면 친해지자면서요. 그렇죠. 아 진짜로. 각하 전 안 돼요. 왜요? 전 아침 일찍 촬영을 가야 되잖아. 아 무슨 광고 촬영? 네. 어디 사는데? 저 개화동인가? 아 근데 서울이네. 동방 예의지구에서 미리 잡힌 약속은. 아 인정해 근데 이거는. 아 동방 예의지구 맞긴 한데. 아 약속이 미리 잡혔으니까. 아니 근데 내면에서 하면 되잖아. 집에 갔다가 또 와야 되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그쵸, 아니 차원까지는 아니죠. 서울에 집 있잖아. 호텔? 호텔에 잡다가. 소나킴은 뭐예요? 또 뭐야 소나킴은? 데이트 있구나? 예? 아 내일 그 밥 먹기로 해가지고 방송 끄고래. 방송 안 키고 아니, 친해지려고. 와 진짜 여기는 친해지는 거네. 우리하고도 밥 안 먹었는데. 근데 또 남녀 사이에서 선약은 또 지켜줘야 돼. 그래서 동방 예의지구. 그래서 민박해서 가는데 남녀 사이의 선약은 또 지켜야 되는 거니까. 식대. 식대. 식사 데이트 잡혀서 대박이다. 식사 데이트 동방 옆에. 그래 알겠어 가. 근데. 왜 이렇게 마무리를 무척 내는 거야? 저래 우리 존나 열심히 하고 나도 사실 존나 올렸는데 왜 마지막을 항상 무척을 해? 마치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아니 씨발 뭐 우리 잘못했어? 아니 왜 우리 잘못한 사람처럼 말이야. 수고했다 이 말이지. 진짜로 수고했어. 아니 뭐 아니 밥이나 먹고 가. 나중에 아니면 사우나나 한번 가죠? 원래 주집은 맞아. 야 근데 최군이 형 봤거든요. 늠름해 보이고 사람이 더 맞아. 서로 더 생식이 봐야 돼. 근데 네. 내가 볼 때 그거야. 그 사우나는 봉준이가 싫어해. 아 자라. 없어. 근데 봉준이 주집 봤어? 저 봤어요. 귀여워. 옛날에는 게스트 들어오면 공짜로 보여줬다니까요. 나 그거를 아직 못 봐가지고 친해지는 의미에서 서로
교토하게 생겼어요. 그럼 끝나고 한 번씩 까다 가서 야 불 불 받아 미친한 불로. 아니면 여기서 돌아서 한 명씩 우리나 여기 카메라 들. 아니 그러니까 장 생기기 좀 그러면 캠을 내려 우리끼리 봐. 캠을 내리고 심지어는 키보드 보게 하자 우리끼리 봐 우리끼리. 미묘한 오 아니 미묘.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좀 약간 친해지려면 뭘 이렇게 하면 좀 좋을까요? 아니 자주 보면 되지. 친해진다는 맞아. 거는 굳이 뭐 이렇게 억지로 뭐 하려는 게 아니고 맞아. 밥 먹고 뭐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한. 왜냐면 나 이번에 너랑 부산 가고 창원 갔다 왔잖아. 솔직히 기차 안에서 별 얘기도 안 했거든. 근데 같이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이 좋더라. 그게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 자주 보면 친해지죠. 자주 봐야 되니까 네. 방송 안 할 때도. 네. 나도 만만이 형이랑 낚시 좀 가니까 좀 더 친해진 거 같아. 만만이 형이 아예 뭔가 모르는 입장이어서. 왜냐면 만만이 형이 오히려 맥힘이랑 더 친해 보이는 이유가 봉준이랑 오늘 두 달째 처음 본데 두 달 만에. 나 만만이 형님은 되게 자주 봤어. 그치. 그러니까 맥힘이는 계속 자주 봤잖아. 자주 봤지. 편한 게 좀 느껴져. 그러면 형님. 저 진짜 만만이 형님이랑 이제 친해질 겸 그러면 두 명은 일정 있다니까 보내고 저희 셋이 그러면 낚시하러 갈까요? 가자! 아 진짜로? 낚시? 너는 오디오 체험 되잖아. 아 낚시 싫어해요? 저 낚시는 오디오 체험 되잖아. 그래요? 물고기 알레르기 있어요? 아니 왜요? 아 말 아 괜찮아 괜찮아. 물 무서워해 또? 아 물 궁금증 있어요? 예? 아니 물 무서워해 있어. 물 무서워해. 뭐 그런 뭐 낚시할 때 물에 뛰어드는 거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뭔데요? 말해봐요. 솔직하게 말해요.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약속이 오랜만에 잡혔어. 아 약속은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또 건방해지고 있어. 여자랑 약속인가? 아니 개그맨 선배. 아 여자 선배. 아니 남자 선배. 남자 선배. 어머니까. 건방해지고 있어. 선후배 관계 선약은. 확실하지. 약속은 없거나 어기면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왜냐면 봉준이 나랑 좀 어색하니까 둘이 가기 그렇지 않구나. 아 근데 형 한 명 있어요. 누가? 정윤주. 아 윤종이가 낚이잖아. 맞아, 낚이수장. 우리랑 막 뭐 둘이서 한 명 껴서 가던가 한 명 불러서. 와도 네,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낚시라도 갔다 오는 게. 한두 명 불러서 가도 낫잖아 여러분들. 한두 명 지금 우리 밥 먹는 동안 밥 시키고. 그냥 둘이 갈까요 그러면? 둘이 가자 그러면은 한 명 껴서. 벤처 타고 왔어요 오늘? 아니 아버지 타고 왔는데. 아그 진짜로. 네 벤처 타고 여기 딱지를 많이 딱지 두 번 떼가지고 안 끌고 왔어요. 벤치가 커서 딱 벤치 못 지나가니까 그냥 신고하더라고 이 사람들. 맞아. 그래서 바로 아버지 몰고 갔죠.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형님. 둘이 아무도 부르지 말고 둘이 갑시다. 어? 그렇고 가자. 어 잠깐만 옛날에 그 봉준이 망한 희대의 방송 있거든요. 뭐죠? 향의 도전? 그때 그 느낌 나는데 세팅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근데 내가 볼 때 둘이 오히려 케미가 나올 수 있어. 그래. 아무 화려한 방송보다도 우리 낚시. 왜냐면 또 만만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맞아, 잔잔한 방송이긴 해. 아 근데 나 오히려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굳이 친해지려고 딱 둘이 안 가도 뭐 누가 한 명 시간 남은 사람 불러서 가도 되지. 어 그게 맞겠지? 그치? 그치? 아 네. 형님 한 명 부르자면? 예? 아 진짜로. 둘이 아 근데 형님 둘이 가요. 아 근데 막말로 낚시는 나도 갈 수도 있어. 어 그래? 내가 어차피 저녁이라 나는. 그럼 가자. 가자. 엄마 새끼 도와달라고 할 거야 이 새끼. 몸만으로 가. 도와달라고 가자. 아 역시 오백해. 가자. 왜냐면 나 약속이 먼저긴 한데 내일 저녁이라. 아 근데 진짜로 낚시 좋아한다. 저 좋아하죠. 아 그럼 가자. 낚시 좋잖아. 아 가자 그러면. 형 갈 거야 그러면? 5분만 좋겠다. 한번 같이. 아 오케이. 아 난 또 둘이 가면 또 괜찮은데 또 맥힘 형까지 또 같이 가면 또 좋지. 너무 좋지. 아 진짜로. 이따 3시 가. 3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좋네 오복만. 왜냐면 또 형은 낚시 또 좋아하니까. 좋아해. 아직 또 새벽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야 밥 시켰어? 오케이. 아 그럼 식사하시고 가세요. 진짜로. 밥 먹고 같이 먹어.